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독립하게 될까요?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북한도 지역 주민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는 중국의 우리 조선족 자치지구가 우리 땅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과거 대한제국의 신민들이 살던 간도 땅은 일제의 강제병합으로 인해 남만주 철도부설권을 일본이 얻는 대가로 중국 청나라에 넘어가게 됐습니다. 현재는 연변조선족 자치지구라는 구역을 길림성의 동쪽 끝에 마련해서 조선족들의 자치권을 얻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심지어 모택동도 조선족에 대해서는 문화와 관습, 언어를 유지하도록 허용을 해줬었는데요. 그런데 현재는 한국어 사용금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제한조선족 동포들이 한국 내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에 대대적인 시위를 하며 반정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홍콩, 티베트, 위구르 지역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내몽골 지역에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나면서 내몽골 역시 분리독립의 움직임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연변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연변의 조선족 자치주의 인구는 217만 명이고 전체 인구 가운데 조선족 인구 비율은 36.7%로 소수민족 자치지구 중에서는 가장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학력 수준이 중국 내 소수민족 가운데에서는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생활력이나 경제적 수준도 높은 수준으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연변자치주에는 우리 동포가 아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변자치주의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인 연길시에는 58%가 살고 있고 연길시 바로 남쪽에 자리 잡은 도시이자 과거 독립군이 살던 용정촌이 있던 용정시에는 무려 67%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 백두산의 동쪽에 자리 잡은 화룡시는 60%가 거주하고 있고 또 우리 두만강 접경에 자리 잡고 있는 동문시에는 58%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삼국 접경 지역인 훈춘시에는 45%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선족 자치주 내 여러 도시에서 조선족들의 인구 비율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만약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탄압 정책이 조선족 자치주까지 미친다면 연변 지역은 별도의 국가 설립이나 대한민국으로의 편입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까지는 중국의 고도성장기였지만 앞으로는 미중간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패권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의 중개역으로 많은 부를 축적해온 조선족 사회 역시 큰 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 러시아 제재로 인한 루브러 폭락 사태처럼 중국 역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의 압박이 지속할 경우 위안화 폭락 사태 등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조선족 사회 역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영국의 보리스 총리 내각은 미중 무역 패권 갈등 사태, 홍콩 사태 등을 통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자치 지역들을 완전히 분리를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선족 자치주 역시 해당이 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요. 특히 조선족 자치지구는 중국 내에서도 인구 밀도가 아주 낮은 지역이고 조선족 인구가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독립 시도가 일어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족 자치주가 중국으로부터 분리될 경우 두 가지 방안이 나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으로 편입될 경우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압박이 가속화될 경우 서방 진영에 의해서 여러 지역이 독립하거나 분리될 가능성을 예상하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사회의 대중국 전선에 참여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중국 일부 지역에 대한 민주화와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언어가 통하는 조선족 자치주가 해당할 수 있는데요. 만약 남북통일 전에 중국 지역의 분리가 먼저 일어나게 될 경우 샌드위치로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게 되어 더욱 통일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별도의 국가로 독립입니다. 과거 소비에트 연합이 있던 시절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지금의 동유럽 국가들이 별도의 나라들로 독립할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러 개의 나라로 독립돼 버렸는데요. 조선족 자치지구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중국의 인권 문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연합 진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조선족 자치지구가 또 하나의 친서방 국가로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국가가 탄생하는 셈인데요. 다만 해안과 접하지 않고 있어 대한민국이나 러시아에 많은 의존을 해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직은 조선족 사회가 몽골이나 위구르, 홍콩 지역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지만 현재 한국의 제한 조선족 사회는 중국 정부의 조선족 자치준의 한국어 사용 금지에 반대를 하며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사태가 진행되어 나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